제 친구는 학교에서 나무늘보로 통합니다. 생김새도 하는 행동도 완전 나무늘보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친구 뺨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어제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양치를 했어. 근데 방이 너무 따뜻한 거야. 이를 닦다가 그대로 잠이 든 거지. 근데 뺨이 왜 그래? 엄마가 나를 불렀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서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침대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뺨을 막 후려쳤대. 야, 문 좀 떠봐! 여보! 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이 딱딱아 잠든 건데! 갑자기 쓰러진 줄 알고 엄마가 정신 차리고 완전 후려쳤대. 그 친구의 별명은 나무늘보의 개거품이 됐어요.